Ребятки, живы!무슨 모딩을 하던가 그게 낫지. 죽은 거야? 아니면은 본 거네요. 어? 저건 지뢰 소리 아니야? 아, 쇼라인도 지뢰 지대가 있긴 하지 참. 여기 열쇠는 들고 올걸 그랬네요. 이제 쪽으로 갑시다. 어, 스캐버 같은데? 아, 여기 봐. 이, 여기 아직도 안 고쳐졌어. 이 불하고 리조트는 조금 프레임 낮아지는 거. 하나 더 있는데? 소리가 아까 총소리, 다른 총소리가 하나 났거든요? 이거 보시면요. 여기 보면 프레임 떨어져. 54잖아. 56이고. 여기 보면 다시 60 될걸? 이봐. 70까지 올라와.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 일부러 사람들이 저 주유소 안에서 기다렸어요. 그때는 지금처럼 불이 빡세지도 않았거든? 그러니까 이제 일부러 저 불 쪽 안에서 기다리다가 지나가는 사람이랑 싸우잖아. 그럼 불 때문에 눈부셔도 제대로 볼 수도 없고 이제 프레임도 떨어지가지고 웬만하면 자기가 이기는 그런 게 가능했었어요. 이거 왔네요. 여기는 귀찮더라도 일일이 다 누워줘야 됩니다. 안 누워주면은 손해가 커요. 바깥에서 여기 안을 보면은 이 그림자가 렌더링이 안 돼가지고 그냥 밝은 배경에 사람 서 있는 게 뻔히 보여가지고 무조건 죽습니다. 보이면 네, 이거는 무조건 그렇게 해야 돼요. 캣? 아, 캣 이거 퀘스트템일 텐데. 일단은 이거 나가는 걸 한번 목적으로 이거 한번 나갔다도 되겠는데? 일단 스캡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. 야, 같이 탈출하자 그냥. 어때? 같이 탈출하자. 저게 사람이었구나. 뭔가 못 보던 게 굵직한 게 있어가지고 뭔가 했는데 저거 사람이었네. 이제 진짜 필드맵을 너무 못한다 근데 내가. 제가 평소에도 그렇게 필드맵을 잘하던 편은 아니었어요. 어디부터 갈까? 6마리. 원래 팩토리를 자주 가긴 했어요. 그 약간 할 거 없을 때 그냥 내 빼고 PVP 하기 좋은데 거기라도 가긴 했었는데 그거랑 이제 일주일 동안 팩토리만 간 거랑은 다르지. 일주일 동안 팩토리만 가는데 어떻게 보스가 딱 한 번 나오냐. 그것도 탄 없을 때. 아닌가? 그냥 웨더스테이션까지 갈게요. 이 상태에서 쭉 가서 그 주유도 안 들르고 웨더스테이션 가서 웨더스테이션에서 물까지 찾아보면서 갑시다. 어! 깜짝이야 씨. 심하다. 계속 보고 있다가 존버 타고 있었.
뭐지? 야 이거 이건 진짜 억울해. 나 스브드야? 나 근데 이거 진짜 억울해. 잠깐만 이거 몇 발 떴다.